안녕하세요. 사이로워크 팁과 노화를 공유하는 칸두잉 헤어 디자이너 강성입니다. 오늘 모델분은 컬러링과 함께 커트를 진행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커트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보려 합니다. 전편에서 여러 번 했던 방식의 플랫폼이지만 조금의 변형으로 달라지는 디자인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 미디움 허시컷과 펌을 하셨던 모델분이에요. 그 후 3개월 정도 후에 머리를 이마에 길어 오셨습니다. 머리를 기르시기로 하신 고객님들께 기르는 동안 가볍고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을 제안해보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커트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백포인트와 탑포인트에서 일직선상으로 만나는 꼭지점 부분을 앞과 뒤로 나눠지는 황금점, 골든포인트를 설정합니다. 보시면 3개월 전에 커트를 같은 블러킹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같은 블러킹을 타면 블러킹 라인을 정확히 같이 찾을 수 있어요. 자, 디스커넥션 커트를 할 때는 이렇게 정확한 블러킹을 같은 방식으로 하셔야 정확한 재시술이 가능하고 그 안에서 정돈된 디자인력을 키울 수 있고 추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할 때처럼 살로워커에서는 블러킹을 전체 다 취하고 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백 먼저 커트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아웃라인 먼저 설정합니다. 이 부분에 디스커넥션이 들어가겠죠? 이전 펌 영상 보시면 정확히 같은 블러킹으로 커트를 했었고 다음 방문 시에도 정확히 같은 부분에 디스커넥션을 같이 넣을 수 있어서 정말 용이하겠죠. 이렇게 양쪽 같은 양의 디스커넥션을 넣어서 미드존에 공기감을 형성합니다. 이어서 오버존 레이어입니다. 이렇게 천체축 180도로 커트해야 언더존의 디스커넥션 부분을 커버하시면서 안정감 있는 레이어를 연출할 수 있어요. 베이스는 도에도처럼 모아서 커트합니다. 그 다음 내려서 천체축 90도로 같은 베이스로 그림의 모양으로 살짝 탑부분 레이어와 살짝 연결해서 커트합니다. 이렇게 하면 코너 부분도 제거되면서 더욱 자연스러운 레이어가 연출됩니다. 다음은 사이드입니다. 사이드 또한 오버와 언더를 나누는데 옆에 도에도와 같이 삼각형의 블러킹을 취해서 더욱 가벼운 지감의 커트를 진행할 거예요. 이 삼각형의 깊이만큼 디스커넥션을 커트를 하면 이 깊이만큼의 공기감과 양감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해보시면서 어떤 모질에 어떤 모량에 어느 정도의 공기감과 양감이 연출되는지 그 감을 잡는 것이 디스커션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백과 연결해서 아웃라인 커트를 하고 보이시는 각도로 커트를 합니다. 여기서 아웃라인이 커트되지 않는 정도의 길이에 한해서 자유롭게 커트합니다. 판넬은 이렇게 앞쪽에서 보시면 이런 판넬이 돼요. 그 다음에 백 디스커넥션 넣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어 투 이어 부분에는 라인이 콘케이브 라인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모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어 투 이어 라인에는 무게감을 남겨주기 위해서 백으로 오버 디렉션으로 백커트 합니다. 그러면 언더사이드의 컷이 끝이 납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의 커트 방식으로 커트 후에 디스커넥션을 넣은 부분에 길이를 체크해 줄 거예요. 양쪽이 맞았다면 오버존 레이어 진행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도에도의 탑 포인트와 골든 포인트 오버존입니다. 백 레이어 부분을 형성해주는 부분인데 가이드는 골든 포인트에 커트했던 레이어 부분과 같은 길이로 커트하고 오버 디렉션 커트합니다. 자꾸 나오네. 자, 다음 오버존은 탑 포인트부터 남은 부분에 레이어를 넣습니다. 가이드는 탑 포인트의 길이로 설정하고 레이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쪽 오버 디렉션 커트하는데 각도를 너무 내려서 커트하시면 엄청 짧아지겠죠. 가이드는 탑 포인트의 길이로 설정하면 거의 밸런스가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 길이로 여러 각도로 설정해서 여러 번 연습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가볍게 떨어지는 끝선을 위해서 아까 도에도처럼 커트했던 부분을 센터로 모아서 코너 정리를 아주 살짝 요정도 오케이 요정도 합니다. 앞쪽 오버존도 아주 살짝 요정도 이정도 커트합니다. 그러면 이 코너 정리로 끝선이 더욱 슬림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판넬은 이렇게 해서 커트했습니다. 다음은 앞머리 커트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에도는 앞머리, 프린지존, 브러킹 방법인데 모든 사람들의 이마의 넓이, 모량, 모든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 방법이 완전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 설정을 틀로 해서 앞머리존을 설정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도에도 설명드릴게요. 탑 포인트와 센터 포인트의 중간이 프린지 포인트 이 부분을 적고 눈썹 끝이나 산으로 설정해서 연결하면 저렇게 삼각형 모양의 프린지존이 설정됩니다. 그러면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눈썹 산을 기준으로 먼저 앞머리를 커트하시고 다시 눈썹 끝으로 해서 남는 부분을 페이스라인을 커버하는 컨투어링 컷, 즉 사이드 뱅의 느낌으로 디자인 커트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뱅을 먼저 만들고 사이드 부분에 라인을 잡고 연결하는 커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각도로 들어서 코너 정리 후에 한 번 더 각도를 들어 올려서 커트하면 끝선의 텍스처가 더욱 자연스럽게 연출됩니다. 자, 반대쪽 커트할 때 한 번 더 체크해보세요.
빨간색 라인으로 커트한 후에 다시 이 초록색 가이드 라인으로 올려서 커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트위스트 테이퍼링. 마무리 뱅의 질감은 이렇게 포인트로 리프트업 하면서 촥촥촥 끝선이 아주 자연스러워집니다. 앞머리는 얼굴형 보정, 즉 컨투어링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얼굴형을 보정하면서 마무리 해볼게요. 모델분은 광대가 있기 때문에 이마를 다 가려버리면 광대가 더 자기 주장을 하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마를 최대한 보이면서 시선 분산을 하면서 얼굴형을 보정하는 것이 중요 포인트입니다. 그럼 잠시 심취해서 커트에 빠져볼게요. 질감 처리는 여러분의 감성과 감각으로, 질감 처리 방법은 여기 위에 카드에 있습니다. 이 질감 처리 방법은 그냥 100% 제가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역시 답은 아니라는 점 참고만 해서 여러분의 감성과 믹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적당히 가벼운 질감과 양감의 레이어드 컷이 연출되었습니다. 무대분의 이미지가 손이 조금 슬릭하고 시크한 바이브가 있어서 그 느낌을 중화하기보다는 장점으로 부각시키는 디자인으로 연출해봤습니다. 조금 패션 모델 느낌으로 실제로 모델도 하셨고 키도 어마이 크시거든요. 그래서 스타일링도 과하지 않게 내추럴한 느낌으로 연출해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헤어디자이너 강성이었습니다. 또 만나요.